원투 인단디온 작업 용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성품 석유 에테르 900ml, 공용매 100ml, 원투 인단디온 분말 1ml, 일회용 스포이드입니다. 우선 공용매 뚜껑을 열고 스포이드로 최대한 공용매를 빨아들입니다. 옆에 보관하시고요. 원투 인단디온 분말을 공용매에 쏟아붓습니다. 아까 덜어놓은 공용매를 분말 용기에 붓고 기백에 남아있는 분말을 헹궈서 깨끗이 다시 공용매에 부어줄 겁니다. 자, 분말이 완전히 다 깨끗이 녹았는지, 전등을 비춰서 보면 보실 수 있어요. 이제 공용매 뚜껑을 닫아준 다음에 또다시 분말이 완전히 녹도록 충분히 교반을 해주어야 됩니다. 손전등을 비춰서 내부에 분말 입자들이 남아있지 않은지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오래 하실수록 좋습니다. 자, 이제 다 분말이 녹았다 싶으시면 이제 석유 에테르 이송용매에 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작업 용액을 잘 섞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작업 용액 제조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석유 에테르라고 표시된 겉 라벨을 벗기시면 원투 인단디온 작업 용액임을 알리는 라벨이 노출됩니다. 이제 그 라벨에 연필로 제조 일자를 기입하십니다. 이제 완성되었습니다.